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맹비난했습니다. 탄핵 정국 그 이후를 의식한 듯새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뉘앙스를 비치기도 했는데요. 곽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외 짙은 양복에 반군실의 남색 줄무늬 넥타이를 하고 검은색 뿔테 남해 안경을 공안 쓴 당국의 김정은. 결의들과 할아버지 최고 김일성의 권력 모습을 그리고 그대로 자유와 떠올리게 자유를 합니다.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김정은은 지난 국민들과 다섯 번의 그들의 신년사에서 따뜻한 남조선 지도자로 뭉뚱그렸던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으로 실명 비난했습니다.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4대 내국 세력이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이례적으로 남한 정세에 대해서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대중적인 반정부 투쟁이 세차게 일어났다며 독재와 매국을 일삼아온 정부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족끼리 싸우지 말자며 은근슬쩍 새 정부와의 대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근본 이익을 중시하고 북남 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관계 개선은 이제까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